헬로? 오늘은 고래사 어묵에서 사각 어묵 주문해 갔고요. 김치찌개를 끓여봤습니다. 기본 어묵은 사각 어묵 24장에 5,000원이더라고요. 가격도 마음에 들고 맛은 어떨지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짠! 김치를 들기름에다가 볶아가지고, 아우, 김치찌개 맛이 죽여줄 겁니다. 김치를 어묵김치 한입 드세요. 이집 찌개 잘하네요. 아, 맛있다. 김치찌개. 아, 올해 김장이 별론 줄 알았더니 또 찌개로 해놓으니까 맛있네요. 어묵이 이게 특별히 더 맛있다 뭐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어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물에도 이렇게 푹 끓였는데도 퍼지질 않았습니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면 오뎅이 퍼지잖아요. 쫀쫀하네요. 쫄깃쫄깃합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어묵답습니다. 김치찌개는 들기름 듬뿍 넣고 김치를 달달달달 볶다가 푹 끓여줍니다. 거기다가 설탕 한 숟갈 탁.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버렸! 코레사 어묵 잘하네. 배추뿌리죠, 배추뿌리. 심. 김치찌개 넣으면 깍두기 맛입니다, 딱. 고기가 없을 때는 햄이나 참치보다 어묵김치찌개. 거기에 저는 한표 던지겠습니다. 기호 3번, 무소속 어묵김치찌개입니다. 적쇼! 밥 드세요, 여러분. 술만 먹으면 속 배립니다. 좋네요. 행복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배부른 것만큼 행복한 게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마술하세요. 구독!